우리는 가진 것만큼이나 무수한 결핍 속에서 살아간다.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감정이 참 재미있다. 가지지 못한 것을 응당 있어야 할 것으로 인지하는 순간에 이르러야 비로소 결핍이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.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그저 없는 무엇일 뿐이다. 결핍이 낳는 부작용을 생각할 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꽤 중요한 요소다. 랑카위에는 하도 없는 것이 많아서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점점 쌓여가는 중이다. 달인의 경지에 오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없는 한국 식재료가 많으니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발효빵을 파는 곳을 찾기 어려우니 반죽부터 발효, 굽기까지 직접 하고 입맛에 맞는 커피를 파는 카페가 없으니 커피머신 사용법을 배웠다.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부족함은 스스로 채워 결핍을 해소하는 삶을 살고 있다. 채울 수 없는 건 대부분 없어도 그만인 것이라고 정신승리 중이다. 이번 주에는 문득 홍콩 제니 베이커리의 제니 쿠키가 먹고 싶더라. 랑카이는 물론 한국에도 제니 베이커리는 없다. 쿠키 먹겠다고 홍콩까지 날아갈 재력은 없으니 요렇게 또 결핍 해결 능력을 상승시켜 보았다. 야, 너도 함께 만들어보자.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싶은 제니 쿠키의 재료는 의외로 간단하다. 먼저 미리 꺼낸 실온에 맞춰둔 버터를 큰 볼에 넣고 풀어준다. 제니 쿠키에 부서질 듯 부드러운 식감을 내려면 휘핑이 필요하다. 핸드블렌더가 없다면 휘퍼를 이용해 버터를 크리마해준다. 크리마된 버터에 슈가 파우더를 채쳐 넣는다. 다시 휘핑한다. 중간에 주걱으로 벽면을 정리하고 뽀얀 연노란색이 될 때까지 휘핑한다. 박력분과 옥수수 전분, 소금을 채쳐 넣는다. 만약 집에 분유가 있다면 더 맛있는 쿠키를 만들 수 있다. 이 반죽에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는다. 주걱을 세워 가르듯이 섞는다. 아차차, 바닐라 향도 넣는다.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으면 되직한 반죽이 완성된다. 별 모양 깍지를 낀 짤 주머니로 반죽을 반만 옮긴다. 된 반죽이라 한 번에 옮기면 짜기 힘들다. 짤주머니가 없다면 유산지 위로 옮기고 사각이나 원형으로 모양을 잡아 냉장 휴지 후 칼로 잘라 굽는 걸 추천한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준비된 구운 판에 시트를 깔고 반죽을 온 힘을 다해 짠다. 쿠키 하나를 한 번에 짜기 어려워 세 번에 나눠 짜주었다. 쭉 밀어 짜고 살짝 눌렀다가 들어 올리기를 반복한다. 아, 되다. 힘들다. 바들바들 떨면서 짜게 된다면 매우 정상이다. 160도로 열한 오븐에서 20-30분 정도 굽는다. 가지고 있는 오븐의 세기에 따라 구움색을 봐가며 시간을 조절한다.
제니 쿠키를 먹고 싶으면 홍콩에 가고 제대로 된 라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일본에 가는 삶도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지 모른다. 그러나 홍콩에 가지 않고 두 손을 움직여 제니 쿠키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삶도 꽤 괜찮다. 쿠키는 싱크로율 99.9%. 정말 맛있더라. 이건 정신승리 아닌 팩트다.